예, 안녕하세요.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예. 오늘은 또 우리 처음 시작합니다. 그죠? 46쪽, 예, 첫 페이지. 그죠? 그 시작은 46쪽부터 합니다. 46쪽, 예. 회계의 순환 과정, 그죠? 요 순환 과정 하는 거는 이제, 예, 말하면은 재무제표가 작성되기까지 과정을 말합니다. 우리가 거래는 모두 물건 사고 파는 겁니다. 그죠? 뭐 상품을 매입하고 팔고, 거래가 발생하면은 이 거래를 장부에 기장하죠. 그죠? 장부에 기장하고, 기장하고 나서 우리는 결산, 12월 말에 오면 이걸 결산하죠. 집계. 그죠? 집계한다. 결산한다. 이 과정이죠. 거래가 발생해서 장부에 기장하고, 그리고 이제 마무리. 그죠? 집계표. 결산. 결산하고 나면 이 결산에서 이제, 여기에 보면은 오늘 현재 우리 회사가 갖고 있는, 그죠? 총 자산. 또 갚아야 할 부채. 이걸 차감한 잔액, 자본. 알수 있죠, 그죠? 자산, 부채, 자본. 그 1년 동안 또 우리가 결산을 하고 나면은 벌어들인 돈, 수익이 얼만지, 지출한 돈, 비용이 얼만지, 그래서 순수한 남은 차익이 얼만지, 그좀 알아보는 거, 뺀 거. 이게 결산의 주목적입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우리가 이 자산, 부채, 자본, 요 상태를 나타내는 표를 우리는 재무상태표라 이라죠. 양식이다, 그죠? 재무상태표. 요걸 나타내는 거 이래 나타냅니다. 차변, 왼쪽을 차변하죠, 그죠? 오른쪽을 대변. 여기다 자산, 부채, 그리고 자본. 이렇게 표시하죠. 수익과 비용, 요걸 나타내는 표를 우리는 손익계산서를 한다, 그죠? 이거 우리가 손익계산서. 이렇게. 비용은 차변에 나타내고, 수익은 대변에 나타내고, 그죠? 이렇게. 수익에서 비용. 그래서, 이 이제 자산, 부채, 자본, 여기에 이제 뭐냐, 자산이 10원이다. 부채가 3원이다. 이 자본이 7원 이래죠, 그죠? 비용이 만약에 5원이 들어갔고 수익이 6원이다. 이 같으면은 이제 손익이 없는 상태고 수익이 크면은 이익이 생기잖아, 그죠? 우리는 장부 마감은 항상 요 적은 쪽에 적어줘야 돼. 1원 이렇게. 이게 뭐죠? 당기 순이익이라 하죠. 그래서 장부를 마감한다, 그죠? 이렇게. 이렇게 마감하고 나면은 합계가 6원 이렇게 마감해주고. 그럼 이 경우에 이제 우리가 요 자본은 기말 자본이죠. 그래서 이걸 우리가 이 이익을 나타내 줄 때는 이것을 표시를 해줄 때는 요걸 이제 그럼 이 기말 자본이 7원이라면은 이익이 1원 생겼다, 그죠? 기초 자본 얼마였을까요? 6원이었겠지. 기초 자본, 그죠? 그래서 요걸 기초 자본 요걸 6을 이렇게 표시해 주고 요 차액만큼을 이익 이런 식으로. 요거 합계가 기말 자본이죠. 왜냐하면, 우리 이래 되잖아, 그죠? 기말 자본에서 기초 자본을 뺀 차익이 이익이죠. 그럼 이익이라는 거는 결국은 만약에, 그죠? 이 기말 자본이 7원이다. 기초 자본 6원이면 이익은 1원이죠. 기말 자본에서 기초는 1원 되잖아, 그죠? 그러면 기말 자본 7원이라는 건 결국 이거 두개 더한 것 같아지는 거잖아. 그죠? 그래서 기초 자본과 이익 요래 표시, 요래. 그래서 이렇게 이제 표시해주면 이렇게 합계, 그죠? 10원이죠. 합계 10원이다. 이익 1원씩 이렇게 되잖아, 그죠? 장부 요래 표시해줍니다. 나타내는 여기 합계가 기말 자본이다, 그죠? 결국은. 그래서 우리가 이제 결국은 결산의 결과치는 이거 나타내는 거다. 이걸 우리는 재무제표라 해야죠. 예, 결산 보고서를 우리는 재무제표다. 여기에 대해서는 또 자세하게 하게 됩니다. 나중에, 그죠? 이게 결산 보고서 재무제표다.
이 결산 보고서에는 기본 재무 제표가 이거 두 개죠. 그죠? 요 재무 상태표와 손익 계산서가 있고. 그리고 또 여기에 대한 그죠? 요 자본의 변동, 요 자본의 기초 자본과 기말 자본의 변동 사항이 생겼잖아. 그죠? 그 자본 변동표. 예, 자본이 왜 증가, 감소된 그 변동된 상태를 나타내는 자본 변동표가 있고, 여기에 대한 자산에 대한 현금에 들어오고 나간 거 나타내는 표를 그걸 뭐라 하죠? 현금 흐름표다. 그죠? 그래서 재무제표는 모두 네 개죠.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자본변동표, 현금흐름표. 알겠죠? 그 우리가 이제 회계 원리를 한다는 거는 결국은 뭐냐 하면은 거래가 발생하면 그 거래를 장부에 기장한다. 이걸 우리가 줄여서 뭘 한다 그랬죠? 부기. 그죠? 부기고. 요 결산한, 요 말하면은 결산한 이 결과치를, 이런 결과치를 이 정보를 필요하는 사람, 투자자,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절차, 그걸 우리가 회계다 이랬죠. 그죠? 결국 우리가 이제 이 부기, 장부 기장의 결과치를, 요 결과치가 정보죠. 그죠? 이 정보를 제공한다. 이걸 우리는 뭐라 하죠? 회계다. 그죠? 회계. 우리는 이거는 이제 좀 추상적인 의미니까 그냥 우리 회계다 하면, 아, 장부 기장이다. 이래 보시면 되고. 그럼 결과는 결국 이거 작성하는 거다. 그죠? 그 핵심이 뭐냐? 여기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에 대한 내용 알아보는 거잖아. 그죠? 그래서 요 이제 우리가 오늘은 말하면은 요 하나하나 알아보는 거는 강론이고 전체 흐름, 예, 거래, 장부 기장, 결산과 요 과정, 요 우리가 회계의 순환 과정이다. 이랍니다. 순환 과정. 그래서 요걸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먼저 거래가 발생했다. 그죠? 요런 거래가 발생하면은 거래를 장부에 기장하는데 요 장부에 기장하는 이 장부를 우리는 첫째 분계장이라 하죠. 그죠? 요 분계장에서 또 작성하는 장부를 뭐라 하죠? 총계정 원장. 그 이 원장이 이제 맞나 틀린나 확인하는 걸 뭐라 하죠? 시산표죠. 요 시산표를 보고 이제 재무상태표. 재무상태표와 그리고 손익계산서를 작성한다. 그죠? 네, 요 과정. 알겠죠? 거래가 발생하면 분계를 하고, 그 분계에서 원장을 작성하고 시산표 그리고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를 작성한다. 그죠? 여기서 이제 예, 우리가 거래가 발생했다. 그죠? 요 거래가 발생한 경우에 이 거래를 장부에 기장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분계라는 절차를 거칩니다. 분계. 요 분계하는 거. 분계. 분계라는 거는 거래를 왼쪽과 오른쪽 나누는 절차다. 그죠? 그래서 요걸 우리가 왼쪽을 뭐라 표시하죠? 차변. 오른쪽을 뭐라 하죠? 대변을 한다. 그죠? 예, 차변과 대변을 구분하죠. 그래서 차변에는 자산의 증가, 대변에는 자산의 감소. 부채는 반대죠. 그죠? 증가를 대변해 이렇게. 부채 증가는 대변, 부채 감소는 차변. 자본 감소, 그죠? 차변. 자본 증가는 대변. 비용 발생, 차변, 그죠? 수익 발생은 대변. 이렇게 기재한다, 그죠? 이렇게 이제 차변과 대변을 구분하는 절차, 이걸 우리가 분계라 이랍니다, 그죠? 분계. 이 분계를 기입한 장부를 우리는 분계장이다. 그리고 이걸 가지고 총계정 원장을 작성한다. 이 두 가지 장부를 우리가 가장 회계에서 가장 중요한 장부다. 그래서 주요부로 하죠. 주요부. 이걸 이제 보조하는 장부 있죠. 그걸 뭐라 하죠? 보조부다. 여기서 이제 가장 핵심이 바로 저 붕괴입니다. 그죠? 우리가 하고 있는 붕괴. 그럼 지금부터 이제 붕괴를 좀 연습해 볼게요. 붕괴. 전체 흐름이 이렇게 되고,
요 붕괴하는 거, 그죠? 요게 이제 여기서는 가장 중요한 이거다, 붕괴하는 거.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첫 번째, 상품 100원을 매입하고, 그죠? 대금은 현금으로 지급하다. 이런 이제 거래가 발생했죠. 이 거래를 우리는 장부에 기장하기 위해서 붕괴를 한다. 그죠? 붕괴. 붕괴를 하는데 상품을 매입하고 그랬습니다. 그죠? 그러면 상품이라는 이거는 뭐죠? 자산이다. 그죠? 자산이 들어왔죠? 자산의 정가는 자변. 그죠? 그래서 이렇게 끊어가지고 자변에 상품 100원, 이렇게, 그죠? 현금이 나갔죠? 이것도 자산이죠, 그죠? 자산의 감소, 그 자산의 감소는 대변에 현금 100원, 이렇게. 이게 붕괴죠, 그죠? 상품은 자산 계정이다. 자산, 상품을 매입했으니까 자산이 증가됐죠? 현금이라는 자산 나갔죠? 감소. 그 자산의 증가니까 자변. 자산의 감소니까 대변. 요래 붕괴. 이걸 붕괴를 한다. 그죠? 붕괴. 아시겠죠? 그죠? 만약 이때 상품을 매입하고 대금은 외상으로 하다. 이래서 외상. 그럼 자변의 상품, 요거 뭐가 될까요? 외상 매입금. 부채가 증가되죠. 외상 매입금. 만약에 여기에 수표를 발행했다. 당좌예금. 어음을 발행해서 지급했다. 직업어음. 부채 증가. 요런 거래가 생긴다. 그죠? 또 이런 경우, 그죠? 예를 들어서 뭐 건물이라는 자산을 매입하고 취득하고 대금은 예를 들어서 그죠? 반액은 현금 지급하고 잔액은 예, 아직 지급 안 했다. 그죠? 외상하다. 이런 거래가 발생했다. 이걸 붕괴한다. 그러면은 건물을 사왔죠? 건물은 무슨 계정이죠? 자산. 자산을 사와서 자산이 뭐 됐죠? 증가. 현금이라는 자산이 돈이 나갔죠? 감소. 외상으로 사왔으니까 부채가 늘어난 거죠. 빚이 늘어났잖아. 그죠? 그래서 이걸 붕괴하면은 건물이 들어왔다. 그러면 자산의 증가니까 건물 100원. 현금이 나갔다. 그죠? 현금이 자산이 감소됐죠? 50원. 외상. 돈안 줬다. 그죠? 이걸 뭐라 하죠? 미지급금 50원 그렇죠? 이렇게 한다. 미지급금 이런 식으로 붕괴 이게 붕괴를 한다. 그 붕괴는 우리가 기본 원리 말고 있으면은 요 거래 판례수를 합니다. 그죠? 요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산 증가, 자산 감소, 부채 증가, 자본 감소, 자본 증가, 비용 발생, 수입 발생. 요 자산 증가는 자변이고 부채와 자본은 증가 대비이다 그죠? 반대가 되죠. 그것만 알면 되죠, 그죠? 그럼 붕괴하는 거는 요 원리에 의해서 하나만 더 해볼까요? 만약 이런 거 있다 그죠? 예를 들어서 돈 현금 100원을 빌려오다 이걸 붕괴한다고 이런 거래가 발생했다. 이걸 우리는 붕괴를 해야 되죠. 붕괴. 그 현금을 빌려왔습니다. 그럼 요 현금이라는 자산은 들어왔죠? 증가. 그죠? 돈을 빌려왔으니까 빚이 늘어났죠? 부채가 늘어났다. 그죠? 그러면 현금이라는 자산 돈이 들어왔으니까 차변에 현금 100원. 빌려왔다. 뭐라 하죠? 차입금. 빌려왔잖아. 그죠? 부채가 증가됐다. 알겠죠, 그죠? 이렇게 붕괴한다. 또 이걸 이렇게 붕괴할 수도 있죠, 그죠? 자, 예를 들어서 이 빌려온 돈 있죠, 그죠? 내가 차입금, 원금 100원과 요 차입금에 대한 이자 20원을 함께 현금으로 지급하다. 이런 거래가 발생했다. 그죠? 차입금 100원과 이자를 함께 현금 지급했다, 그죠? 그러면 요 차입금이라는 부채를 갚았죠? 부채가 감소됐죠? 이자가 발생했다고, 이건 비용 발생이라는 겁니다. 현금이 나갔죠?
현금이 나갔다, 그죠? 뭐 이런 경우에 우리가 이걸 먼저 보는 것보다 이걸 먼저 보는 게 쉽죠, 그죠? 왜냐하면은, 거래는 항상 양쪽 두 군데가 들어가면 되잖아, 그죠? 차변과 대변에, 뭐 현금이 나갔다. 얼마 나갔죠? 직업 자산 감소, 얼마 나갔죠? 그렇지. 100원과 20원 나갔잖아, 그죠? 120원. 왜 나갔죠? 원인은? 요 돈 갚았잖아. 적어 좀 받아, 여기다. 그죠? 그대로. 차입금 100원, 이자 20원. 이렇게. 이게 붕괴다, 그죠? 왜? 차입금을 갚았으니까 부채가 감소됐잖아. 그래서 차입금 100원. 요 이자를 적을 때는 뭐 이자 해도 되는데, 우리 앞에다 비용 붙여주죠, 그죠? 이자 비용 20원. 이렇게. 이게 붕괴다, 그죠? 예. 그 붕괴는 원리만 알면은 간단하죠. 예. 그래서 붕괴하는 요령은 거래에서 현금이 제일 자주 나옵니다. 그래서 요 현금이 요런 거래부 요게 나오거든요. 요게 들어왔으면은 차변, 나갔으면 대변이다, 그죠? 그건 일단은 붕괴할 때 요령은 뭐가 들어왔다, 그죠? 들어왔다. 수입, 차변, 지출, 대변. 알겠죠? 나갔다. 들어왔다 하는 뜻은 바로 받았다. 그죠? 수취하다. 뭐 수취하다. 그죠? 수입하다. 뭐 수취하다. 그죠? 매입하다. 취득하다. 전부 샀다는 의미잖아. 이놈은 무조건 차변입니다. 알겠죠? 뭐 들어왔다. 나갔다. 뭐 지출하다. 돈이 나갔다. 그죠? 지급하다. 매입하다 반대, 뭐 매출하다, 팔았다, 취득하다, 뭐 매각하다, 이런 말, 처분하다, 이런 말 나오면 모두 파란 거는 대변, 이런 거는 무조건 자변, 왼쪽. 요거는 대변의 기장 한마디 되죠, 그죠? 자변, 대변. 알겠죠? 자, 붕괴 좀 연습해 볼게요. 책 한번 보세요. 에, 49페이지에, 그 49쪽에 3번, 우리가 이제 회계 공부를 할 때 가장 기본이면서 가장 중요한 게 바로 붕괴입니다. 예, 붕괴. 그래서 이건 알아놔야 됩니다. 꼭 아셔야 되는데, 저 아래 3번 한번 보세요. 다음 거래다, 그죠? 뭐 교환 손익 혼합 거래로 구분해서 그랬는데, 지금 아직 그거는 하지 마시고 그냥 붕괴 한번 해볼게요. 1번부터 그 1번부터 그 붕괴를, 우리 교재는 그 붕괴란이 없죠. 옆에다가 거기에 조금만 한, 예, 적어보세요. 1번. 외상 매입금 5만 원을 현금으로 취급하다 그랬죠. 외상 매입금 5만 원 현금 나갔다, 그죠? 외상 매입금을 먼저 보지 마시고 현금을 먼저 보세요. 현금이 나갔죠. 대변에 현금. 알았죠? 예, 이렇게. 이렇게 먼저 해버리자. 현금 나갔으니까. 왜 나갔죠? 외상 매입금. 그렇지. 적어주면 되잖아, 이렇게. 그죠? 이게 붕괴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결합관계를 나타내면 이거는 부채가 감소된 거잖아. 차변이 있으니까. 이거는 자산 감소. 부채 감소, 자산 감소를 합니다. 아시겠죠? 두 번째 붕괴 보세요, 이제. 외상 매출금 2만 원 현금으로 받았다. 현금 들어왔죠? 차변의 현금. 왜 받았느냐? 외상 매출금 받았네. 대변의 외상 매출금. 이렇게. 붕괴. 그죠? 현금이 들어왔다. 차변의 현금 2만 원. 대변의 외상 매출금 2만 원. 이렇게. 3번. 차입금의 이자 5천 원 현금 지급하다 그래서 현금이 나갔다. 그죠? 현금이 나갔네. 대변의 현금 5천 원. 차입금의 이자 그랬죠. 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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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자일 때는 우리 앞에 뒤에다 이자 비용이다 이렇게 해줍니다. 법에서 이렇게 해주자 정해놨습니다. 이자 비용 받았으면은 이자 수익, 지급하면 이자 비용. 다음 4번 현금을 원입하여 영업을 계속, 현금을 가져왔다, 그죠? 영업을 이제 시작했으면 장사 시작했다, 그죠? 현금이 들어왔죠. 현금이 들어왔으니까 차변에 현금 5만 원. 영업을 개시했다, 자본금이죠. 이게 이제 우리 말하면 기초 자본금을 말한다, 그죠? 내 자본금, 장사 미천이죠. 다음 5번 원가 5만 원의 상품을 7만 원에 팔았다. 상품을 팔았네, 그죠? 대금 예상했다. 팔았으니까 어느 변에 대변.
예, 팔았으니까, 그죠? 상품 5만원짜리를 7만원에 팔았습니다. 상품 얼마짜리? 5만원짜리잖아. 5만원짜리를 7만원에 팔았다? 그럼 2만원 이익 받죠? 2만원, 요걸 이익이랍니다. 요 이익인데, 앞에 내용을 이렇게 적어주면 되죠? 상품, 매출, 이익, 이렇게. 그 상품 원가 5만원짜리 이익 2만원이다, 그죠? 팔고, 돈 받았으면은 차변에 현금. 이건 돈안 받았죠? 외상 매출금. 상품을 팔고 돈안 받았으면은 외상 매출금이라 이렇게 표시합니다. 외상값 자산 받을 권리가 늘어났잖아. 그죠? 외상 매출금 7만 원 이렇게. 다음 6번. 차입금과 이자 5천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다 그랬죠. 일단 현금이 나갔다, 그죠? 현금이 좀 만만하잖아. 돈이 나간 게 현금 나갔죠? 일단은 대비는 뭐가 되죠? 현금 나갔다. 현금이 얼마 나갔죠? 예, 5만 5천 원 나갔네요, 그죠? 5만 5천 원 나갔다. 왜 나갔느냐? 차입금, 원금 5만 원과 이자 5천 원. 이자를 우리는 뭘 한다 그랬죠? 이자 비용 이렇게. 지급이자도 됩니다. 예, 그런데 우리 법에서는 개정을 이렇게 통일시켜 놨습니다. 이자 비용 이런 식으로. 다음 7번. 그 7번은 현금 10만 원 차입하다 빌려왔습니다. 그죠? 그러면 돈이 들어왔잖아. 차변에 현금 10만 원. 그죠? 돈 들어왔다. 왜 들어왔느냐? 차입금. 예, 빌려왔으니까 부채가 늘어났죠. 부채의 증가. 알았죠? 8번. 그 8번은 수수료 3천 원 현금 지급하다 그랬습니다. 현금이 나갔다, 그죠? 대변에 현금 3천 원. 수수료 그랬죠? 수수료 나갔다. 이자나 수수료는 돈 나간 거나 비용. 돌아서면 수익을 하면 됩니다. 수수료 비용이다. 이렇게. 알았죠? 9번. 이번에 현금을 도난당하다. 현금이 도난당했던 현금 나갔죠? 도난 게 아니다, 그죠? 나갔으니까 현금 대변에. 알겠죠? 현금 대변에. 돈이 나갔다. 그럼 우리 기업에서 돈이 나갔다. 돈 얼마 나갔죠? 8천 원. 우리 애는 항상 내 중심이다, 그죠? 나 중심. 내가 기업이다 생각하세요. 도난당했다. 도난 손실, 도난 잡손실. 그리고 10번. 여기 점주는 전방 주인 사장을 말합니다. 대표 이사. 알겠죠? 사장이 사용으로 개인이 쓰기 위해서 현금을 가져가 버렸습니다. 우리 기업에서. 현금 가져가 버렸죠? 우리 기업에서는 현금 나갔죠? 돈이 나갔잖아. 그죠? 우리 기업에서는. 점주가 가져가 버렸으니까. 하여튼 돈 나갔다. 점주가 가져갔다. 점주는 사장이잖아. 그죠? 사장 자기 자본금이 나갔습니다. 기업에. 자본금이라 합니다. 알겠죠? 예. 요거 우리가 일시적으로 인출금이라 해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자본금, 그러다 나중에 정리해 주는데 자본금이라 한다. 알겠죠? 그죠? 기본 분괴가 이런 거다. 요 10개만 알면은, 우리 회계원리 공부할 때는 요 정도만 알면은 됩니다. 알겠죠? 예. 그 나중에 이제 우리가 거래가 발생하는 이런 분괴를 해야 되는데, 그건 실무에 가서 여러분들이, 뭐, 이 정도만 알아도 충분하죠? 실제 실무에 가도 충분합니다. 실무에 가면 핵심이 뭘까요? 관리비 선수금 받는 겁니다. 아파트에 가면은. 관리비 받아도 현금 들어왔죠? 차변에 현금. 현금. 관리비 이달에 뭐 1억 들어왔다. 그럼 관리비 수익 1억. 1억 분괴하거든요. 요 계정감은 이제 뭐 아파트에 따라서 다릅니다. 뭐 관리비 선수금이라 뭐 수입 선수금이라 하기도 하고 뭐 수익이라 하기도 하고. 관리비 들어왔다. 썼다. 요거 썼잖아. 예를 들어 관리비 가지고 뭐 청소비 지급했다. 청소비 지급했다. 현금 뭐 이달에 청소비 10,000원 지급했다. 뭐 차변에 청소비 10,000원. 응? 오물수급이 지급했다. 오물수급이 현금. 이런 식으로. 직원들 월급 줬다. 급여. 현금. 아파트 돈 쓰는 게 이거, 수입 이거잖아. 관리비 수입. 쓰는 거좀 이겁니다. 쓰는 거 그죠? 대표적 이거죠.
알았는데. 일반 관리비, 뭐 청소비, 오물 수거비, 소독비 뭐 이런 거 등등. 성관기 유지비라든가 뭐 수선 유지비 이런 거 쓰는 거잖아, 그죠? 관리비 받아가지고 쓰는 겁니다. 아파트 가면 딴 거 없습니다. 관리비 들어오고 나가고, 그죠? 이거 이 붕괴만 할 줄 알면 되죠. 그럼 이걸 갖다 우리가 이 붕괴를, 그죠? 이런 붕괴를 우리가 장부에 기록하는 장부가 뭐죠? 붕괴장입니다. 알겠죠? 붕괴장. 알았죠? 붕괴장. 그런데 이 붕괴장 대신에 쓰는 게 뭐냐? 전표입니다. 전표. 이것도 대신에 전표를 많이 사용하죠. 그죠? 전표는 또 요거는 세 가지 구분합니다. 입금 전표. 요거는 돈이 들어왔을 때 입금 전표. 돈이 나가면은 출금 전표. 돈이, 돈거래, 현금거래 없는 거는 무슨 전표? 대체 전표랍니다. 알겠죠? 현금이 들어오면은 입금. 현금이 나갔을 때는 뭐죠? 출금. 현금이 없으면은 대체. 이거 보세요. 1번은 무슨 거래죠? 요거는 무슨 전표 작성하면 되죠? 현금이 나갔잖아. 무슨 전표? 출금 전표. 2번은 현금 들어왔죠? 입금 전표. 알겠죠? 요게 출금 전표입니다. 현금이 나갔잖아. 이건 들어왔죠? 출금 전표. 입금 전표. 요거는 뭐? 현금 나갔죠? 출금 전표. 4번은 입금 전표. 현금 들어왔잖아. 차변에서만 입금, 대변에서만 출금. 요거는 현금이 없죠? 대체 전표. 현금 나갔죠? 출금. 7번은 들어왔잖아. 입금 전표. 8번은 출금. 9번 출금. 10번도 출금 전표. 알겠죠? 전표는 양식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전표 양식 이렇게, 이렇게. 알겠죠? 여기 전표 양식 있죠. 그죠? 영어로 뭐 입금 전표. 만약에 입금 전표다. 그럼 이거 들어왔죠? 현금 들어왔죠? 그죠? 입금 전표 여기다 적어줍니다. 외상 매출금. 외상 매출금 2만원. 끝입니다. 이렇게. 알겠죠? 요래 적는 거다. 요거 출금 전표잖아. 그죠? 돈 출금 전표. 출금 전표. 뭐 나갔죠? 외상 매입금 얼마? 5만원. 적어주면 되죠. 그죠? 출금 전표. 이런 양식은 나중에 여러분들이 가시면 금방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예, 됐다. 그죠? 아, 이런 거구나. 자, 다음에 보세요. 그럼 이제 우리가 붕괴의 기본을 아시겠죠? 그죠? 이런 거다. 아시고. 자, 보세요. 이 거래가 발생한다. 그죠? 이 거래, 거래라는 거는 예, 무수히 많죠. 그죠? 그럼 이 거래는 우리가 말하면 이 우리가 회계상 거래라는 거는 예, 자산, 부채, 자본이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걸 거래라 이랍니다. 알겠죠? 자산, 부채, 자본이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거 거래를 한다. 알겠죠? 예. 그럼 요 거래, 요런 거래가 있는데 요 증감 변화가 있는 거다. 그죠? 이 거래를 우리는 구분합니다. 이렇게 세 가지로 교환 거래다. 손익 거래다. 손익. 손익 거래. 혼합 거래. 알겠죠? 이렇게 구분한다. 이 거래를 우리가 교환거래, 손익거래, 혼합거래 구분하는데 요 구분 기준이 뭐냐? 교환거래를 하는 거는 붕괴의 이 자산과 부채와 자본이 자산, 부채, 자본이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것은 교환거래. 수익이나 비용이 발생하면은 손익거래를 합니다. 요거는 한 변에 차변이나 대변에 수익이나 비용이 발생하면은 손익거래. 이게 동시에 발생한다고. 이게 동시에 이렇게 이렇게 동시에 한 변에 이게 동시에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알겠죠? 수익과 자산 요게 동시에 발생한 동시. 요걸 뭐라 하나 이라면은 우리는 혼합거래라 이랍니다. 알겠죠? 그죠? 예, 다시 자산, 부채, 자본만 있으면 무슨 거래? 교환거래. 한 변에 차변이나 대변에 수익이나 비용이 나오면 손익거래. 한쪽에 이게 동시에 나오잖아. 그죠? 혼합거래라 이랍니다. 한 구분해 볼게요. 보세요. 요거 보세요. 요거는 무슨 계정? 부채. 요거는 자산. 자산이잖아.
자산과 부채죠, 그죠? 무슨 거래? 교환 거래. 그러니 자산, 부채, 자본만 나오면 교환 거래입니다. 알았죠? 2번도 뭐죠? 자산, 자산이잖아, 그죠? 교환 거래. 3번은 보면 요 비용이 나왔죠. 한쪽에 비용 나왔잖아. 손익 거래. 알았죠? 요거는 자산과 자본이 나오죠. 그러니 자산, 부채, 자본이 나오면 모두 무슨 거래? 교환 거래다. 이거는 자산, 자본이니까 무슨 거래? 교환 거래. 이거 보세요. 한 변에 자산과 뭐가 나왔죠? 수익. 이거 두 개 나왔잖아요. 동시에. 이걸 무슨 거래? 혼합 거래랍니다. 혼합. 이것도 부채와 비용이 동시에 나왔잖아. 두 개가. 이거는 무슨 거래? 혼합 거래. 자산과 부채가 나왔다. 무슨 거래? 교환 거래. 한쪽에 비용 나왔죠? 무슨 거래? 손익거래. 한쪽에 비용 나왔죠? 손익거래. 자본과 자산이다. 무슨 거래? 교환거래. 알겠죠? 예. 이렇게. 그러니 자산, 부채, 자본만 나오면 교환거래. 한쪽에 이런 비용이 나와있다고. 이런 비용. 비용. 이렇게 비용. 그죠? 무슨 거래? 손익거래. 양 여기 두 개 나왔잖아. 두 개 이렇게. 그죠? 자산과 수익, 부채와 비용 나왔다. 무슨 거래? 혼합거래. 이해되죠? 그죠? 중요한 거 아닙니다. 말 뜻만 아세요. 알겠죠? 아유. 과거에, 여기 뭐, 초창기에 한 두 번 시험에 나왔습니다. 다음 거래, 교환 거래가 어느 거냐? 이래 물어봤죠. 그죠? 그러면 간단하게 자산, 부채, 자본 나오면 교환 거래, 한쪽에 비용 나오면 무슨 거래, 비용이나 수익 나오면 손익 거래. 그죠? 알았죠? 손익 거래잖아. 이런 게 나오면 무슨, 두 개 나왔잖아. 그죠? 자산과 수익, 부채와 비용 나오면 무슨 거래? 혼합거래. 아시겠죠? 네, 요게 구분한다. 그럼 됐고. 다음, 그러면 이제 요 거래가 발생했다. 그죠? 요런 거래가 발생하면 우리가 붕괴를 한다 그랬습니다. 요런 붕괴. 이게 붕괴다. 그죠? 이걸 기입한 장부를 뭐라 하죠? 붕괴장. 알겠죠? 붕괴장. 근데 요 붕괴장 대신에 쓰는 게 뭐다? 전표. 알았죠? 전표. 다음, 이제 우리가 이거. 원장이라 하면 원장. 그죠? 원장. 총계적 원장이라 그랬죠, 그죠? 요런 원장이라는, 이 원장이라는 거는 이제 하나하나의 이제 집이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 계정 각각의 집, 정 말해서 보세요. 이거 외상 매입금이라는 자기 계정 하나, 현금 계정, 요런 현금 계정, 외상 매출금이라는 계정, 이자 비용 계정 나왔잖아, 그죠? 요걸 우리 하나하나 따로따로 집을 만들어줍니다. 집. 자기 집.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만들어주는 자기 집, 이런 모양, 이런 거죠, 그죠? 요렇게. 요런 식으로. 요걸 우리가 원장이라 합니다, 원장. 아시겠죠? 예, 자기 집을 만들어준다. 하나하나씩. 그니, 여기에 이제 우리가 현금 계정, 그죠? 저 보면 외상 매입금 계정, 그리고 뭐 이자 비용 계정 이런 식으로 만들어주는 이걸 우리는 원장이라 이러면 원장 알겠죠? 원장. 예. 무슨 말 알겠죠? 그죠? 근데 이 원장이라는 것이 이게 우리는 그냥 약식으로 이런 표현했잖아. 그죠? 이게 원래는 약식 이렇습니다. 예. 이런 식으로 돼 있죠. 그 여러분들이 이제 저 문구점에 가보시면은 예, 양식이 그죠?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모든 장부 양식, 기본 양식 이런 데 있죠. 표준식이. 그 만약 현금 계정이다, 그죠? 현금 하면 여기 이제 날짜, 일자, 뭐 2019년 뭐 1월 1일이다, 그죠? 그리고 여기 이제 적요란. 이거는 이제 분계장의 면수라 이랍니다. 분매일 아는데 분계장 페이지 수 여기 금액 여기 날짜 적요 여기 분계장의 면수하고 금액 이래 양식으로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양식이 장부 양식이죠, 그죠? 여기는 날짜 뭐 1월 1일날 상품 얼마 이렇게 적어주죠. 또 1월 1일 날 외상 매입금 얼마 이렇게 적어 줍니다. 그죠? 요런 양식인데 요 양식을 이제 생략해. 요런 걸 다 빼버리고 요걸 요런 식으로 간단하게 이렇게 우리가 약식으로 약식. 요거 우리가 T자 계정이라 합니다. T자. 이런 식으로 나타나요. 그냥 여기다가 우리가 1월 1일 있잖아. 그죠? 뭐 상품 100원 적었잖아. 여기다 이렇게 적어 줍니다. 이렇게 1월 1일 날
상품 100원 이렇게. 알겠죠? 약식을 한다. 우리는 약식. 원래 양식 이런 거다. 이걸 요런 이제 집을 하나씩 만들어 줬죠. 그죠? 이 집을 뭐라 하느냐? 원장이라. 원장. 원장. 이 원장이란 뜻은 어떤 원자? 제일 먼저 처음으로 작성하는 장부라는 뜻입니다. 처음, 제일 처음에 자기 집 만들어 줘야 되잖아. 그죠? 그 이걸 이제 우리가 각 군을 말하면 계정별로 전체 총 다 만들어 준다. 이 전부 다 만들어 줍니다. 이거 하나하나. 알겠죠? 다 만들어 줍니다. 이걸 우리는 총계정 원장이라 이렇게 부릅니다. 알겠죠? 총계정 원장. 예. 그럼 우리 한번 작성해 볼 테니까 한번 보세요. 자, 교재 그 잠깐 넘겨 보세요. 53쪽. 자, 53쪽에 보면은 거기에 예, 예제가 4번 문제 나와 있죠. 그죠? 그 4번을 우리 그 아래 그 분괘가 나와 있습니다만은 분괘를 참고로 해서 아래 우리 분괘를 한번 해 볼게요. 그게 예. 그 모두 거리가 7개죠. 그죠? 그 7개 분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자, 1번부터 다시 한번 해 볼게요. 현금을 6만 원 출자하여 영업을 개시하다. 현금을 가져왔다. 그죠? 현금 6만 원을 가지고 영업을 개시했다. 이게 뭐가 되죠? 자본금 6만 원 이렇게. 다음에 2번. 상품 4만 원을 현금 주고 사왔다. 그러면 사왔는 거는 상품이 들어왔죠? 차변에 상품이 들어왔고 현금은 나갔다. 그죠? 대변에 현금 4만 원. 그리고 3번. 원가 만 원의 상품을 만 오천 원에 현금 받고 팔았다. 그죠? 현금 받고 팔았다. 그럼 현금은 들어왔죠? 현금은 들어왔고 상품은 나갔다. 그죠? 팔았으니까 상품은 팔았으니까 나갔고 판매 감소. 현금은 들어왔죠? 차변. 그죠? 현금이 얼마 들어왔죠? 만 오천 원. 그럼 상품 얼마짜리죠? 만 원짜리를 얼마에 팔았죠? 만 오천에 팔았, 구분해서, 원가 만 원짜리를 만 오천에 팔았다. 이건 뭐가 되죠? 이익. 이걸 우리는 뭐라 한다? 상품 매출 이익이라 한다. 4번. 상품 6만 원을 외상으로 매입했다. 그죠? 상품이 들어왔죠? 차변에 상품 6만 원 외상으로 사왔다. 외상 매입금 6만 원. 네. 그리고 5번 상품 3만 원을 2만 8천에 팔았다. 팔았네. 그죠? 상품을 팔았죠. 대변에 상품 팔고 원가 3만 원짜리를 2만 8천에 팔았다. 돈 안 받았죠. 외상으로 팔았다. 2만 8천에 팔았다. 손해봤다. 그죠? 손실이 생겼지. 그죠? 예. 이거 우리는 상품 매출 손실을 한다. 다음 6번 외상 매입금을 현금으로 지급했다고. 현금이 나갔죠. 대변에 현금. 현금이 나갔습니다. 그죠? 외상 매입금 중에서 2만 원 나갔다. 현금 2만 원. 차변에 외상 매입금 2만 원. 7번. 보험료 천 원을 현금으로 지급했다. 현금 나갔네. 대변에 현금 천 원. 보험료가 나갔다. 그죠? 비용이 생겼죠. 보험료 천원. 자, 이런 분괘를 했습니다. 자, 이 분괘를 가지고 우리는 지금부터 이 분괘를 보고 이제 원장을 작성하는데 그걸 이제 총계적 원장이라 한다. 그죠? 예, 아래 보면 뭐 4개에서 8개 나와 있네. 예, 그거 보면 현금, 상품, 자본금. 상품 매출 손실.
그리고 외상 매출금. 외상 매입금. 그리고 상품 매출이 보험료. 예, 자, 이제 계정 과목. 여기 지금 생긴 계정 과목 다 적었잖아. 그죠? 여기 있는 거 다 적어 놨습니다. 알겠죠? 자기 집을 만들었다. 그죠? 그럼 요걸 이제 우리 옮겨 줍니다. 보세요. 이거 한번 보세요. 옮기는 거 보세요. 현금이 있죠. 그죠? 현금이 차변에 6만 있죠. 현금이 6만 있잖아. 어느 변에 있죠? 차변에. 그죠? 차변에 6만 원. 그럼 현금 찾아옵니다. 이게. 찾아서 차변에 6만 원. 예, 저거죠. 알겠죠? 예. 현금이 차변에 있잖아. 그죠? 현금 계좌 차변에 6만 원. 여기다가 우리가 현금이라 적어버리면은 현금, 현금이 중복되잖아. 그죠? 그래서 요걸 현금이라 안 적고, 요 계정을 안 적고, 뭐를 적어주죠? 요걸 적어줍니다. 반대편에 있는 거. 자본금, 이런 식으로. 알았죠? 날짜는 1일날 이렇게 일에 옮겨줍니다. 하나씩 이렇게. 그럼 이것도 옮겨야 되잖아. 그죠? 자본금 계정을 또 하나하나 하나하나 다 해야 됩니다. 하나하나씩. 자본금이 대변에 있죠. 자본금 대변에 6만원 여기 있네. 그죠? 여기 6만원 여기다 자본금이나 적으면 또 중복되잖아. 그죠? 그래서 뭐라 적죠? 그렇죠. 반대편에 있는 거. 현금 이렇게 일에 적어주면은 나중에 요 거래, 아, 현금이, 그죠? 요 현금인데 자본금이구나. 자본금과 현금이 생겼잖아. 요거는 현금과 뭐가 생겼죠? 자본금. 알겠죠? 이해할 수 있잖아. 그죠? 이렇게. 그 다음, 2일날은 상품이 차변에 있다. 그죠? 4만원. 상품 차변에 4만원. 이렇게. 적어주고. 이것도 마찬가지 뭐죠? 현금. 아시겠죠? 그죠? 네, 적어줍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현금이 대변에 있죠. 그죠? 현금 대변에 여기 적어주고, 4만원. 알겠죠? 적어주고. 적어주고, 뭐라 적으면 되죠? 상품. 이렇게. 응? 예. 또 현금이 차변에 있죠? 차변에 15,000원 있다. 그죠? 이거 두 개 있다. 그죠? 두 개 있을 때는 뭐라 하죠? 제자라 해줍니다. 알겠죠? 제자. 이렇게. 두 개 이상 있을 때는 제자. 그리고 상품이 대변에 있죠. 10,000원 있습니다. 상품 대변에 10,000원 적어주고. 계정은 뭐로 적는다? 현금. 그죠? 3번. 그리고 요게죠. 매출 이익계죠. 대변에 있죠. 5,000원. 적어주고 반대편 뭐죠? 현금. 이렇게. 그래, 알겠죠? 이래 옮겨준다. 하나씩. 또 여기 상품이 차변에 있죠? 여기 차변에 6만원. 반대편 뭐죠? 외상 매입금. 또 외상 매입금 계정 찾아서 6만원 여기. 대변에. 요거는 상품. 그리고 외상 매출금 차변에 28,000원. 요거 있네. 28,000원. 상품. 5번. 그죠? 요 손실 계정. 2,000원. 여기 있죠. 2,000원. 반대편 뭐죠? 상품. 그 다음에 상품이 대변에 있다. 그죠? 요 대변에 3만원. 반대편 뭐죠? 제자. 두 개에서 대한 제자를 한다. 그죠? 그리고 외상 매입금이 차변에 있죠. 2만원. 2만원. 반대편 뭐죠? 현금. 7번, 6번. 또 현금 계정 대변에 2만원. 외상 메이크. 그러면 마지막 보험료가 차변에 있다. 그죠? 여기 있죠. 보험료 차변에 1,000원. 반대는 뭐죠? 현금. 그럼 마지막 이제 현금이 대변에 있죠. 1,000원. 보험료 7번. 끝났죠. 그죠?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옮겨줍니다. 그 이걸 우리 뭘 한다? 총계정 원장이라 부릅니다. 알겠죠? 이런 걸 우리가 총계정 원장이라 한다. 그죠? 총계정 원장. 그 여러분들이 이제 그 회계 원리를 하는 기본 흐름을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죠? 그죠? 아, 거래가 발생되면은 거래를 분개하고 분개를 장부에 기장한다. 분개를 그대로 기장하는 장부를 뭘 한다? 분개장이라 하고. 그죠? 분개장.
붕괴를 보고 이제 가나하나 집을 만들어 줬다 그죠? 집. 만약 여기에다가 예를 들어서 또 나옵니다 그죠? 또 거래가 또 생기겠죠? 뭐 이자를 현금 지급했다. 그러면 이자 비용 현금 있으면 이자 비용 또 만들어 주면 돼요. 이렇게. 이자 비용에 또 만들어 주고 생길 때마다 또 만들어 주면 되죠. 이걸 원장이라고 합니다. 원장. 실제 기업에 가보면은 현금 거래를 많죠. 그죠? 그래, 이거는 한 권 두고, 이런 거래도 뭐 한 권씩 두고, 이 거래는 그래 만에 안 생기겠죠. 그죠? 그래서 견출지를 붙입니다. 한 권에다가 일부 견출 붙여가지고 나누어가지고 사용합니다. 자본금, 이런 게 이제 그 경리과 책상에 가면 쭉 꼽혀 있습니다. 장부가. 이런 이제 거래가 발생하면 이게 계속 기장하죠. 이거 언제까지 하죠? 1년간 하면 1년간 계속. 물론 이제 이거 하면서 이것만 하는 게 아니죠. 그죠? 이거 하면서 이거 있잖아요. 여기에 대한 보조부. 조금 더 자세하게 나타난 명세서가 있죠. 그게 뭘까요? 현금 출납장. 그죠? 또 이런 상품이 들어왔다 뭐 있을까요? 매입장. 팔았는 거 뭐죠? 매출장. 또 상품 재고장 작성합니다. 보조부. 외상으로 팔았다 매출처 원장. 거래 대장 있잖아요. 거래 대장. 그죠? 그 매출처 원장. 요거는 매입처 원장. 이런 보조 장부를 또 작성합니다. 알겠죠? 하다가 이걸 계속 하죠. 그죠? 하다가 이제 12월 말이 옵니다. 오늘 12월 말이다. 결산해야 되잖아. 오늘 와서 이제 이거 하면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단계부터는 우리가 요 단계 있죠. 요 단계가 12월 말에 하는 거거든요. 그 이걸 뭐라 하죠? 결산 과정이라 이랍니다. 알겠죠? 결산한다 이러죠. 결산. 그 이제 우리가 연말에 이제 계속 작성하다가 이때 왔다 그죠? 시산표 작성한다. 그 시산표라는 거는 여기 이제 우리가 이 시산표는 왜 작성하느냐 하면은 이 원장 작성이 맞나 틀린나, 요게 맞나 틀린나 확인하는 절차지. 확인한다. 알겠죠? 원장이 맞나 틀린나를 확인해보는 절차를 말합니다. 그걸 시산표를 하는데 이걸 우리가 합계를 가지고 확인하면은 합계 시산표. 요 잔액 있죠? 잔액. 여기서 뺀 잔액 있잖아. 그죠? 4만원 고려가 직계를 한 거는 잔액 시산표를 하고 묶은 거는 합계잔액 시산표를 합니다. 합계잔액 시산표. 그럼 만약에 이 시산표 작성 이렇게 간단히 일합니다. 이렇게. 이거 뭐 복잡한 거 아니고 딱 양식 이런 거죠. 그죠? 이래 해서 여기에는 계정 과목, 여기에는 차변, 여기에는 대변, 여기에는 합계. 합계, 여기는 잔액.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산표. 이게 시산표죠. 그죠? 자, 보세요. 현금 계정이다. 차변 합계가 얼마죠? 합계. 더하면 되잖아. 얼마죠? 7만 5천 원. 그죠? 대변 합계는 얼마죠? 6만 1천 원. 이렇게 적어줘, 이렇게. 차변 합계는 7만 5천 원, 대비 6만 천 원이다, 그죠? 어느 쪽이 크죠? 차변이 크죠? 얼마 크죠? 빼면 얼마? 1만 4천 원. 차변이. 이게 시산표입니다. 그럼 또 두 번째 볼까요? 외상 매출금, 차변 금액 얼마? 2만 8천 원. 대비는 없다, 그죠? 제로. 차변이 크네, 2만 8천 원. 상품 계정 저기 차변 합계 얼마죠? 10만 원이네. 대변 얼마? 4만 원이죠. 어느 쪽이 크죠? 차변이 크네. 얼마? 6만 원. 그죠? 외상 매입금 계정 차변은 2만 원, 대변은 6만 원이다. 대변이 크죠? 얼마? 4만 원. 자본금 계정은 차변이 없다. 그죠? 대변에 6만 원. 대변에 6만 원. 그리고 상품 매출 이익은 차변은 없고 대변에 5천이 있다. 그죠? 그리고 상품 매출 손실 계정은 차변에 2천은 대변에 없죠. 차변에 2천. 그럼 마지막에 이제 보험료.
보험료는 자합인 얼마? 1,000원. 대비는 없네. 자합인에 1,000원. 학계 갔다 그죠? 이렇게. 이렇게. 자, 알겠죠? 이 합계 더하면 얼마죠? 응? 응? 10만 5천 원 되죠. 이거 더하면 얼마죠? 예. 요거 더하면 얼마죠? 요거 더하면 얼마죠? 보세요. 요게 같잖아. 그죠? 같죠? 여기 같죠? 같잖아. 그럼 이거는 제가 방금 요 시산표는 원장이 맞나 틀리나 뭐 한다 그랬죠? 검증한다 그랬습니다. 그죠? 원장이 맞나 틀리나를 검증하는데 요걸 보고 검증합니다. 요거 가지고. 알겠죠? 요 합계가 서로 같아야 된다. 알았죠? 잔에 서로 같아야 된다. 여기 서로 같잖아. 이거는 정확하다. 그죠? 요거는 정확하다. 그러면은 이제 마지막 단계 이걸 보고 이제 이거 작성하죠. 이렇게. 마지막 이거잖아. 재무상태표. 그죠? 뭐죠? 손익계산서. 여기에 들어가는 계정은 자산, 부채, 자본, 여기는 비용, 수익 들어갑니다. 자산, 부채, 자본, 여기에 비용, 수익. 그러면 현금은 자산이죠. 자산, 현금. 이건 잔액만 적어줍니다. 14,000원. 외상 매출금도 자산계정 28,000원. 상품도 자산계정 얼마죠? 상품 얼마? 6만원. 그리고 외상 매입금 부채죠? 대변에 4만원. 자본금은 자본이죠. 그죠? 대변에 얼마? 6만원. 매출이익은 수익이죠. 여기 적어줍니다. 대변에 여기다가 5,000원. 손실은 비용이죠. 매출 손실은 비용 2,000원. 보험료도 비용이죠. 1,000원. 끝났네. 다 했습니다. 자, 보세요. 그러면은 수익은 5,000원 생겼고 비용이 3,000원이다. 그럼 2,000원 남았잖아. 이걸 뭐라 하죠? 이익. 이거 무슨 이익? 순익. 원래 뭐라 하죠? 단기 순익이랍니다. 이렇게. 합계 5,000원. 끝났다.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 학계 얼마죠? 10만 2천이잖아. 그죠? 대변에 10만 원이죠. 빼고 나면 얼마? 2천 원이지. 여기 2천 원. 모자란 항상 부족한 쪽에 적어줍니다. 그래 같아지죠. 그죠? 이걸 뭐라 한다? 단기 순익 이렇게. 마감합니다. 그죠? 합계 10만 2천. 자, 끝났죠. 그죠? 그러면은 요 이익과 요 이익이 같아지잖아. 여기 항상 같아져야 됩니다. 알겠죠? 그럼 원래 우리가 이익이 얼마 생겼죠? 이익 2천 생겼다. 그죠? 금년에 우리가 이익 2천 생겨서 여기에 우리는 세금 내야 되죠. 이 세금을 뭐라 한다? 법인세. 기업에서는 법인세. 소득이 생겼으니까 세금 내야 되잖아. 요거 세금 내고 나면은 그해 모든 정산이 다 끝나버리죠. 그죠? 이렇게. 이래서 1년이 끝납니다. 그 다음에 가면 다시 또 거래, 붕괴, 원장, 시산표, 또 세금 내고 이게 계속 반복된다. 계속 반복되는 이걸 뭐라 한다? 순환과정이라 합니다. 순환과정. 이런 절차를 거친다. 알겠죠? 절차를 거치는데 이게 다죠. 이게 우리가 하고자 하는 바로 회계학입니다. 그리고 이게 바로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우리 뭐죠? 회계학의 뭐죠? 회계 원리가 이겁니다. 부기가 이겁니다. 이거. 이게 다죠. 그죠? 이거 외에는 없습니다. 단데, 우리가 이제 그러면 우리 시험에 대비해야 되죠. 이게 이제, 그죠? 이 전체적, 이걸 우리가 이거 작성하는 거. 이게 시험 문제 낼 수 없잖아. 왜냐? 우리는 객관식이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 시험은 요 가운데 이걸 냅니다. 보세요. 요 사이에 보면 뭐가 있나 이러면 오늘 우리 요 문제는 없습니다만은 기말에 정리할 사항이 있겠죠. 그죠? 요거. 기말에 정리할 사항이 있다고 연말에 예를 이런 게 있죠. 보세요.
우리 장부에 지금 한번 복귀해 보세요. 기말에 정리할 사항은 우리 지금 요 자료에는 없습니다만은 만약에 현금이 있는데 현금이 지금 우리 장부상의 잔액은 10,000원인 예를 들어 14,000원이잖아. 그죠? 장부상에는 14,000원인데 실지 금고를 확인해 보니까 요게 11,000원 있더라. 부족하죠? 그죠? 이런 거 정리해 줍니다. 그죠? 현금 과부족 이렇게. 요 외상 매출금에 대해서는 돈 회수불능될 거 대손 예상해 주고. 여기에 대해서는 사뭇 마찬가지잖아. 그죠? 지금 장부에 6만 있죠? 6만 있는데 우리 창고에 실지 재고를 조사해 보니까 5만밖에 없더라. 요 상품이 지금 시중가가 또 4만 5천원이더라. 차이 생기잖아. 그죠? 요런 것도 정리해 줍니다. 알겠죠? 예. 이런 걸 우리가 결산 정리상, 또뭐 주식 같은 거. 주식이라든가 뭐 그죠? 등등. 요런 결산 정리상, 요 부분들, 우리 시험은 대부분, 여기서 우리 시험이 나옵니다. 요걸 가지고 객관식 문제를 만듭니다. 우리 시험. 아시겠죠? 예. 그럼 결국은 이제 정리하면은 이게 다다 이겁니다.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실무에 가시면은 이거 말만 되죠. 실제 아파트에 가면은. 아파트에 가서는 이거 말면은 끝입니다. 이거만. 왜냐면 이 실무 이게 다 하니까. 아파트에 가서는 이거 거래 붕괴하고, 전표 작성하고, 원장 작성하고, 연말. 이것도 여러분들이 안 하죠. 이거 여러분들이 못 합니다. 안 하고, 공인회계사가 와서 해줍니다. 공인회계사가. 수수료 주면은 공인회계사도 감사도 하고 이걸 공인회계사도 해줍니다. 여러분들 아파트에 나중에 우리는 여기까지 하면 되죠. 여기까지 이것만 하면 끝이면 이거가. 근데 우리는 이제 시험에 대비해서는 요거 요 부분이다. 알겠죠? 요 부분 객관식 요 부분 기말에 정리할 사항 대부분 이겁니다. 알겠죠? 예, 그럼 이제 전체적으로 앞으로 할, 공부할 부분 아시겠죠? 그죠? 예, 앞으로 할게 요건데, 하여튼 전체 흐름은 이거다. 알겠죠? 예, 잠깐 쉬었다 할게요.